네, 안녕하세요. 천인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주의 의무에 위반되어서 처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 의무가 뭐냐면요. 형법과 민법 관련인데요. 형법을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절도를 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이런 내심에 어떤 고의가 있을 때 객관적인 거는 저의 행동이겠죠. 그리고 주관적인 거는 제 마음이에요. 즉, 마음에 고의가 있을 때 처벌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우리는 진료 얘기를 통해서 상해를 입힌 거예요. 그거는 고의적인 게 뭐 이렇게 다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과실범, 즉,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가실치사라는 말을 하고요. 다치면 과실치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의 경우에는 앞에 이제 좀 특별한 전문 직업군이기 때문에 업무상이라는 세 글자를 붙입니다. 이런 과실에 대한 게 바로 주의 의무인 거죠. 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과실이 있다는 것이고 아니라면 없다는 뜻이겠죠. 과실이 인정돼야 형법상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의사나 간호사는 전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보통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이래서 좀 더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에 과실이 인정이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매뉴얼이 있잖아요. 환자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한다. 뭐 그런 업무 처리 규정이 매뉴얼이 있죠. 이런 규정들이 일반적인 수준을 넘는, 그러니까 그런 규칙을 위반해서 진료를 했다든가 치료를 했다든가 제가 어떤 술기를 했다든가 그래서 환자분한테 상해가 일어났다든가 그렇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의료사고 시 입증 책임이 이 환자분한테 있어요. 그래서 주장하는 쪽에서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병원이 항상 유리하죠. 예를 들어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검사에게 입증의 의무가 있어요.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죄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밝혀야 하는데 못 밝히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되는 그런 거죠. 범죄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무죄라고 보는 거예요. 자, 병원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업무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의료행위를 통해서 다쳤다는 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환자 측에 있는 거죠. 환자가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의료인에게는 과실, 주의 의무, 그런 위반이 없다고 보는 게 지금의 현실태예요. 손해배상 같은 경우는 민사인데요. 이게 형사와 민사가 또 다른 게 형사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로 치자면 주의 의무의 정도가 70에서 한 80% 정도 위반을 해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형사하고 민사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의 범인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저질러도 이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형사는 70에서 80% 이상을 입증을 검사가 꼭 해야 되거든요. 근데 민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에서 60% 정도 그 이상만 입증이 되면은 그 사람이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오제이 심슨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는 무죄, 민사는 유죄 이렇게 됐잖아요. 민사는 손해배상을 엄청 많이 해줘야 되지만 형사상은 살인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 의료인이 주의 의무로 민사소송이 만약에 들어갔어요. 제가. 그럼 저는 민사에서 과실이 좀 인정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처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걸 따랐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가 죄가 없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두리뭉실하거든요. 법이. 그렇다면 일반적인 통례 처치를 일반적인 간호사들이 하는 처치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관행 뭐 이런 거를 참조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검사의 입장인 거예요.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의료소송에서
입증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법조계에서 한 가지 루트를 만들어 놨어요. 천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사고가 일어나도 또 입증을 못 하더라도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이러한 처치를 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설명을 안한 거에 대해서는 이 배상 책임에 대한 이 문제 제기라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의료과실을 인정받기가 환자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루트를 따라서 소송을 하면 이기는 이겨요. 하지만 손해배상액은 매우 낮은 게 문제겠죠. 철인 간호사는 이러이러한 처치를 했습니다. 적절한 처치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했고 또 어떤 부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것에서 설명을 했으면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설명 의무도 이행했고 주의 의무도 없다고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게 일반 업계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치면 주의 의무를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있습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다면 그럼 저안 할래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환자가. 그 사람의 자유 의사에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알아들 수 있게 설명을 했으면 하나 더 하는 게 중요한데 해당 담당 의사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현상으로 이러이러한 처치를 했고 또 기록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신에게 노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잘못되어 있거나 부작용이 있을 것 같으면 당신이 좀 봐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라는 이런 의미가 우리가 하는 노티잖아요. 이것까지 해주면 간호사는 주의 의무는 거의 완벽하게 벗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환자에게는 설명, 의사에게는 노티, 내 처치로는 업계 상식에 맞는 처치와 기록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록을 남기고 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대표적인 게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공사한 사람들이 과실 책임으로 다 처벌받았어요. 공사한 사람, 감리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불러서 왜 제대로 확인을 안 했냐, 그렇게 제대로 확인을 안 해서 왜 이런 붕괴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냐. 그래서 과실범의 공동 전범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동으로 과실범으로 다 처벌을 받은 거예요. 물론 센 처벌은 아니었지만 건설 현장의 교량공사라든가 이런 것도 전문직으로 다 그런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는 좀 저희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허술하게 넘겼기 때문에 주의 의무에 걸린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수술실에서 한 예로 행위지배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 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수술실 안에서. 그 행위에 우리 간호사들은 어시스트도 들어가고 또 때로는 어떤 불법이에요. 뭐 수초를 마무리를 하고 나온다든가 그런 행위를 간호사가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의료진과 동등한 입장에서 그 행위를 하다가 실수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도구만 전달해줬다든가 메스 뭐 이런 식으로 전달해줬다든가 그런 행위를 한 거는 의사가 전적으로 자기 팔이 늘어나서 행위를 한 거하고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의사가 처벌을 메인으로 받겠죠. 그 지시한 사람은 물론 또 내부적인 그 어시스트의 단순 행위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좀 실수가 있다면 뭐 내부 징계는 또 다른 문제겠지만 형사상 문제라든가 민사상의 문제는 피할 수는 있어요. 조건은 그 지시가 불법적인 행위가 아닌 거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법률적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에 맞게 대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보면 요즘에는 좀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지만 또 방송에 나오지 않는 가려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병원에 직접적으로 어떤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만 전문으로 병원을 상대로 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때문에 자꾸 의료인들이 위축되고 옹호자의 역할을 할수 없는 방임수가 되기 때문에 판례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임상에 나갔을 때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임상에 계시는 또 선생님들 중에서도 혹시 오늘 내용이 좀 생소하시다면 꼭 알고 계셔서 내가 이런 주의 의무에서 완벽하게 벗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 목이 아프네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또 영상, 좋은 내용의 영상을 가지고 또 여러분 앞에 예,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오늘 영상 때문에 또 위축되거나 쫄아있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지침서의 내용대로 꼭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도 윈하시고, 우리도 윈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내에서 근데 위반되어서 처벌을 받는다.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문제가